일단 저는 여러분한테 가마매기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48합짜리로 10줄을 종달새 매듭으로 엮어놨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마매기를 하실 때 가마매기가 분명히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뭔가 엉성하고 영상 속에서는 일자로 그냥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그 모양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게 예쁘게 가마매기 매듭을 짓는 방법을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수평 가마매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제가 뭐 이 영상은 가마매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가마매기를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하는 단어가 낯설거나 가마매기를 만드는 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오는 링크 클릭하셔서 그쪽에서 가마매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함께 공부해보시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제 수평 가마매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종달새 매듭을 하고 이 밑에 바로 수평 가마매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시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욕심을 낼 때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바로 밑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마매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가마매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계속 하시면 되는데 뭔가 세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세게 당겨서 만들고 다시 또 세게 당겨서 이렇게 만들죠. 지금 언뜻 보기에는 매듭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가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작고 단단해 보이고 여기는 조금 더 통통하죠. 근데 이게 가운데로 갈수록 혹은 이런 수평 가마매기를 밑에 부분에 할수록 차이가 심해집니다. 먼저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매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좋냐면 가방처럼 모양을 내가 일단 잡아두면은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물건을 마크라메로 만드실 때는 이렇게 단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세탁을 하거나 물건을 넣었을 때 가방이 모양이 계속 변형되면서 매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런 워랭잉들은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나요? 문양을 내려고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큰 우드봉에 실 많이 걸어서 내가 원하는 문양을 마음대로 내고 싶어서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너무 단단하게 하시면 이 조금의 차이로 매듭이 다 틀어져서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게 돼요. 이렇게 살짝씩. 하지만 이렇게 그냥 본인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있는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워랭잉의 모습이 틀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워랭잉은 어떤 힘을 가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욕심내셔서 막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뜻 봤을 때는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이제 실이 많아지고 중간쯤에서 작업을 하게 될수록 점점 이제 모양이 틀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워랭잉을 만들 때에는 가마매기는 세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듭을 처음 배우실 때 평매듭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매기를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매듭이랑 똑같이 가마매기를 하는데 그냥 알려준 대로 하는데 왜 자꾸 매듭 모양이 이상한 것 같지? 라고 이게 생각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평매듭과 가마매기가 매듭의 성질이 달라서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 매듭의 성질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